22장인데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보죠. 맹자왈 인지 이 기었냐는 무책이 의인이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지 이 기었냐. 여기서 이 쉬울 이자는 말을 함부로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이 의인이라. 꾸짖을 책자죠. 꾸짖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그 말에 대해서 꾸짖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거성이다. 인지소이 경이 기연자는 사람들이 경이 기연 그 말을 가볍고 함부로 하는 소위 까닭은 이기 미조 실언지 책고의라. 그왜 그러냐면 미조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았다. 만날 조차죠. 만나다 당하다. 그 실언지 책, 그 실언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음, 실언지 책, 그 실언에 대한 꾸짖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이라. 계상인지 정이 무소 징어 전이면, 즉, 무소 경어 후하니. 대개 상인지 정이, 보통 사람들의 그 정서가, 보통 사람들의 정이 무소 징어 전이면, 그 앞에서 징계하는 바가 없으니, 그 앞에서, 어떤 말을 함부로 했을 때 징계하는 바가 없으면 즉 무소 경어 후하니 그 뒤에 경계하는 바가 없으니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이위 군자지 하기 필사 유책이 후에 무감이 기었냐라. 그렇지만 군자지하기, 군자의 학문이 필사유책 이후에 반드시 기다린다는 거죠. 필사유책. 무엇을 기다리냐? 유책. 그 꾸짖음이 있기를 기다린 후에. 군자의 학문이 반드시 그 꾸짖음이 있기를 기다린 후에, 불감이 기었냐? 감히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응? 맨 위에 비위. 보통 사람들은 항상 먼저 징계하는 바가 있어야 뒤에 경계를 하지만은 군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꾸짖음을 기다린 후에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연이나 차기역 유위 이 언지 여아. 그렇지만 이것이 어찌 또한 이슬유 할유. 유위는 뭐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까닭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음은 여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그 언어를 삼가하는 것은, 다시 군자지 용행이니. 그 자체가 바로 군자의 용행. 보통 일상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삼가하는 것이 군자의
평상시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대어 유책이후 연일이오. 어찌 그 꾸지즘이 있음을 기다린 후에 대어 유책 이후 후에 연일이오.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하겠는가? 군자의 경우에는 그러함이 꾸지즘이 없어도 항상 말을 가벼이 또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로 지금 세 줄을 달았어요. 그다음 이제 23장. 맹자왈 인지 환희 대호위인사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지환이 사람들의 그 병통이 사람들의 병통이 제 어디에 있냐면은 위인사 남의 스승되는 것 인사 위인사 다른 사람의 스승되는 것을 좋아함에 있다. 사람들의 보통 병통이 남의 스승되기를 좋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또는 거성이다. 오는 거성이다. 왕면이 말하기를, 왕면 왈, 학문 유여하야 인 자어 기 언을. 학문이 그 여유가 있어야, 학문이 충분하다는 거죠. 여유가 있어야 인 자어 기 얻은. 사람들이 나에게 의뢰하는 것이거늘. 학문이 여유가 있어야 학문이 이 자기 스스로 해서 넘치는 부분이 있어야 남들이 자기한테 그 사람한테 와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이제 그 스승 되기를 구한다는 거죠. 그렇거늘 부득이 응지는 부득이하게 그것에 응하는 것. 부득이하게 그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가야거니와 가하거니와. 그러니까 학문이 여유가 있더라도 남들이 자기에게 와서 의뢰를 하면 부득이하게 응하는 것은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야코 위인사면 만약에 그 남의 스승 되기를 좋아한다면, 낙호위인사면 남의 스승 되기를 좋아한다면, 즉 자족이 불부유진음이. 그렇다면은 스스로 족해서 자족 스스로 만족해서 불부유진 다시 나아감이 있지 못할 것이니 불부 유진의미 다시 스스로 자족해서 더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니 차인지 대환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큰 병통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큰 병통인 것이다. 세지 보죠. 신한진시 말하기를 부득이자는 여기 부득이라고 한 것은 불자지기 유여하고, 불자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 유여, 그 유여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학문의 유여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무의여 위 인사나, 또, 뜻이 없다는 거예요. 무의, 어디에, 위 인사, 다른 사람의 쓰는 것에 뜻도 없어. 뜻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인자사지라.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 스스로 그를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다. 여기서 부득이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내가 학문에 여유가 있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스승이 되려고 하는 의도도 없는데. 남들이 스스로
와서 그를 스승으로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운자는 후라고 말한 것은 여기 후위인사 남의 스승 되기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그 좋아한다고 말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견기유여하고 스스로 그 유여함을 보고 스스로 학문이 좀 여유가 있음을 알고 그 소리죠. 유의어 위인사나 뜻이 있어 어디에 다른 사람 남들의 스승 되는 것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스승 될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인미필 심열 성복이 사지라. 사람들이 미필 반드시 뭐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으로 기뻐하고 정성으로 감복해서 그를 스승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운봉호씨 말하기를, 운봉호씨 말하기를, 통상장 양인자는 윗글을 통해서 양인자, 두 인자는, 여기 지금 22장에도, 인지이기였냐, 또 23장에도 인지환, 이렇게 해서, 사람 인자가 각각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위범연지 중인이 오냐니. 이것은 평범하게, 보통 일반 사람들, 중인을, 통틀어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범연이 중인을 말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대학 정심 수신 양장지 인자와 불이라. 대학 정심 수신 그 양장의 인과 더불어 거기에도 인이란 사람 인자가 나오는데 대학 정심 수신 양장에 나오는 그 인자와 여 위에 더불어 불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대학 이 정심 수신장에도 거기서 말한 인도 보통 중인을 얘기한다 이런 뜻이죠. 제가 여기 좀, 보이시죠? 여기, 대학 장고, 제8장에 나오는데, 여기 지금 세조의 대학 정심 수신장이라고 그랬는데, 수신 제가장에 나와요. 수신 제가장에, 8장에, 7장에는 안 나오고. 여기 보면, 소위 제기가, 제수기신자는, 이른바 그 집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그 몸을 닦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인이 나오죠 이 사람 자가 인이 직이소 친애의 벽원하며 그 사람이 그 가까이하고 친애하는 바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것에 편벽 된다는 거예요. 또 직이소 천호의 벽원하며 그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것에 편벽되며 그래서 인자가 다 여기 이제 앞에 생략된 거죠. 인지기소 천호의 벽원하며 그래서 여기 인자가 여기 지금 전에 보면 인은 위 중인이라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 중인이라고 지금 줄을 달아놨죠. 여기서 이 대학장구 이 수신 제가장에 나오는 인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제 크게 뭐 중요한 뜻은 아닌데, 여기 이제 이렇게 세조의 대학 장권이 나오는 것과 비교를 해놨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다음 20 4장 24장 보겠습니다. 악정자 종어 좌우하야 지제더니. 악정자는 맹자 제자예요. 악정자가 종어 좌우 좌우라는 사람을 따라서 좌우라는 사람을 따라서 지제러니 제 나라에 갔었다는 거예요. 어? 제 나라에 갔었다. 좌우는 여기 음이 오다. 왕환 자라. 왕환의 자가 좌우라는 거예요. 어? 이름이 왕환이에요. 왕환. 왕환의 자이다. 악정자 형 맹자 한대. 맹자왈 자역 내견 아호와. 악정자가 맹자를 배웠는데, 배웠다 할 때는 이제 현으로 읽죠.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역 내견 아호와, 자네 또한 나를 찾아와서 보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악정자한테. 맹자왈 자역 내견 아호와. 그러니까 악정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왈 선생은 하위출 차원냐 이신이 있고. 악정자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께서는 하위출 차원냐,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째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 당연히 선생님이 계신데 찾아와서 배워야지 당연한 일을 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제 다시 반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맹자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왈 자례 기 이의 자례 기일 의요. 그 자네가 온 것이 자례 그대가 온 것이 기일의요 며칠이나 됐냐 이 소리. 언제 왔는가 이 소리죠. 그러니 대답하기를 왈 석잔이다 석잔이다. 여기서는 석잔은 어제 전일을 얘기해요. 어저께 왔습니다. 어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왈 석잔이다. 그러니까 맹자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왈, 그렇다면 석자 즉 아출 차원야 구역 의호와. 그 어저께라면 그대가 온 것이 어제라면 어제라면 아출 차원 내가 이런 말을 내는 거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이 구역 의호와 또한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맹자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제 왔으면 오자마자 와야지 왜 지금 오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악정자가 왈 사간을 미정 이러이다. 숙소를 사관을 미정 아직 정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어제 왔는데 숙소를 정하지 못해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왈, 자, 문지야. 사관을 정 연후에 구견 장자후와 자, 문지, 야, 자네는 들었는가? 이 소리는? 자네는 들어봤는가? 사관을 그 숙소를 정연후에 정한 연후에 구견 장자와 어른을 찾아와서
본다고 하던가, 숙소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른을 찾아 본다고 하는 말, 그런 말을 자네는 들었냐 이거죠. 장은 상성이다. 장은 길장자는 상성, 어른, 윗사람 얘기하는 거죠. 주해 보죠. 석자는 전일야라. 석자는 전일이다. 관은 객사야라. 관은 객사이다. 왕화는 맹자 소 불여 언자니. 여기 왕환이라는 그 좌우라는 자는 맹자께서 소 불여원자 더불어 말씀하시지 않았던 자이다. 맹자께서 좌우에 대해서 좌우하고는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는 거죠. 뭔가 이제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즉 기인을 가지의 원을 그 사람을 알 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거늘. 더불어 말을 안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 됨됨이를 알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을 것이거늘, 소리죠. 그런데 악정자 내 종지행하니, 그 제자인 악정자가 내 종지행, 그를 따라서 왔다. 그를 따라왔으니, 맹자께서 같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자를 자기 제자가 따라와 온 거예요. 그 종지행하니. 그러니 기 실신 기죄 그 몸을 잃은 죄가 그 몸을 잃었다는 것은 그 지조를 잃은 거예요. 그 몸을 잃은 죄가 대유요 큰 것이요 무불 교견 장자적 기죄 우유 심자원이다. 또, 그러한 자를 따라온 것도 죄가 큰데, 거기다가 또, 일찍 그 어른을, 장자를 찾아뵙지 않은 것, 그 찾아뵙지 않은 것인즉, 그 죄가 또한 매우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른을 일찍 찾아뵙지 않았으니 그 죄가 매우 심한 것이다. 고로 맹자 고 2차 책지 하시니라. 그래서 때문에 맹자께서 우선 2차 이것으로서 책지 글을 나무라 하신 것이다. 그런 책망하신 것이다. 대주 보죠. 신한진씨 말하기를. 종, 도인, 위, 실신이 일제하여. 그 소인배를 쫓아서, 종소인, 위, 실신, 그 자기의 몸을 잃은 것이 하나의 죄가 되고, 자기 체통을 잃은 것이 하나의 죄가 된다는 거죠. 또, 불조견 장자도, 일찍이 그 어른을 뵙지 않은 것도 우일제하라 또한 하나의 죄인 것이다. 맹자 차 이후 일제로 책지 하십니다. 맹자께서 또한 이후 일제로 뒤에 하나의 죄를 가지고 책지 그를 꾸짖으신 것이다. 응? 그를 꾸짖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악정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왈 극이
유제호이다. 그건 악정자의 이름이에요. 죄가 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명작게 말씀드리는 거죠. 진시 말하기를 악정자 고불능 무죄의나 악정자가 고 참으로 불능 무죄 능히 죄가 없을 수 없었으나 불능 무죄의나 면이나 그러나 기 용어 수책이 여차한 그 꾸짖음을 받아들이는 것, 수책, 그죠? 그 꾸짖음을 받는 것에 용감함이, 기용. 그것이 여차, 이와 같았으니. 그 책망을 받음에 바로, 제가, 죄가 있습니다. 라고, 바로 그것을 용감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호선이 독심지면, 호선, 선을 좋아하고, 믿음이 독실하지 않으면, 비호선이 독심지면, 기능 약 요시오와, 그 능이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기능 약 시호와, 그 능이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세유, 강변식비하야. 세상에는 억지로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비, 잘못을 꾸며. 세상에는 억지로 변명하고 그 잘못함을 꾸밈이 있어서 무언간유심자한 그 반하는 말을 듣고도 유심자, 더욱 심해지는 자가 있으니, 그 가남을 들어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변명하고, 더, 꾸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 악정자지 죄인이냐. 또한 악정자의 죄인인 것이다. 그래서 악정자는 바로 자기 죄를 바로 받아들였는데 세상에는 이러한 경우에 더욱 강변하고 자기 잘못을 꾸미고 더욱 그 간언을 듣고도 더욱 심해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악정자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정자는 그걸 용감하게 그 꾸짖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으니까 이러한 악정자의 세상 사람들이 꾸미는 자들은 오히려 악정자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로 지금 여기 주의를 잘하고 있어요. 그것이 악정자지 죄인이 아니다. 그런 의미. 신한진 씨 말하기를 악정자 선인야요 친인야니 악정자는 선인이고 친인이니. 선인이고 신인이 소위 능호선이 독신지라 능이 선을 좋아하고 독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유호선 독신하야 소위 용어 보귀하야 자, 2위, 제, 한인. 역, 가상야라. 오직 그 선을 좋아하고, 그 돈독하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그 복의, 반복하는 뜻, 그 맹자 스승의 그 지적에 대해서 용감하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죠. 소위 용어 보그야야. 그 복종하는, 반복하는 그 뜻의 그 용감 해석. 자유의 제한이 스스로 그것을 죄로 여겼으니 자 이위 제한 역가상해라 또한 가상하다 또한 가상하다 계속 25장에도 이제 앞정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25장 보죠. 맹자위 앞정자 왈 맹자께서 앞정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지 동호 좌오에는 자네가 자지 동호 좌오 그 좌오를 쫓아서 온 것은 여기에 온 것은 제 나라에 온 거죠. 그때 이제 맹자께서 이제 제 나라에 초빙을 받아서 먼저 제 나라에 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앞정자가 맹자 스승을 뵈러 올때 이제 좌우를 쫓아서 왔다는 거죠. 그것은 자네가 왜 좌우를 쫓아서 왔냐면 이것은 고포철야루다. 한갓 먹고 마시기 위해서이다. 자네가 좌우를 쫓아서 여기에 온 것은 한갓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좌우는 이제 제 나라의 이 대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좌우를 좌우라는 맹자가 보기에 그 소인배를 쫓아서 온 것은 자네가 그를 이용해 가지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아, 불의. 나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야. 어? 불의. 뜻하지 못했다. 무엇을 뜻하지 못했냐면, 자, 그대가 학 고지도의 이 고철야 보라. 그대가 옛 도를 배우고, 옛 성현의 도를 배우고서, 이 포철야, 먹고 마실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하리라고는 불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못했다. 뒤집어죠. 폭언은 박고 반절이고 철은 창렬 반절이다. 이게 발음에 대해서, 도는 다냐라. 도는 다만, 다만이다. 포는 식야요. 포는 먹는 것이요. 철은 음양이, 철은 마시는 것이니. 언길 불택 도정하고. 단구 식이라. 그것은 뭘 말한 것이냐면, 불택 도정, 그 따를 바를 가리지 않고, 그 따를 바를 가리지 않고, 단구 식이라, 다만, 먹는 것만을 구했을 뿐이라는 것.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따를 바를 가려서 따라야 되는데 행동할 자들을, 그걸 따르지 않고 다만 먹는 것을 구해서 따랐기 때문에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찬의 정기제의 결책지신이라. 이것은 바로 곧 정기제 그 죄를 바로 잡고 그 죄를 바로 잡고 그 잘못한 그 앞정자의 행동을 바로잡고 절책지 그 아주 간절하게 찢은
신 것이다. 간절히 부르짖으신 것이 되는 거죠. 제주고죠. 주자와의 주자 말씀하시기를, 왕화는 제 행신이니, 왕화는 제 나라의 행신이니, 아주 임금한테 총애받는 신하를 행신이라고 그러죠. 제 나라의 총애받는 신하이니, 계육 자타고 맹자 이 취중에 사등왕 2위 개나. 대개 욕 자타고 맹자, 맹자에게 스스로 의탁해서, 자타, 맹자에게 의탁을 해가지고, 이 취중, 그 중함을 취함해. 맹자에게 좀 의탁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취하고자 사등왕 2위 개나. 그 등나라의 이제 그 맹자와 맹자가 이제 나라의 그 경영의 자격으로 이제 그 방문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왕환이 옆에 이제 그 부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제 보조하는 직책으로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맹자 미상여언하시고, 그때 맹자께서 일찍이 그와 더불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 앞에 읽었는데 공손추에 나와요. 공손추 하 6장에 나오는데, 공손추 하 6장에 잠깐 보죠. 제가 여기 보면 이제 공손추 하 6장에 이게 맹자 위 경어 제하사 출조등 하실세. 맹자께서 제 나라 경이 돼서, 이제 초빙받은, 이 높은, 이제, 그이 지위로 이제 초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등나라의 조문을 갈 때, 그 소리죠. 그때 왕이, 제 나라 왕이 사합대부 왕환으로, 그 합당의 대부인 왕환으로 하여금 위 보행이러니, 그 보행, 도와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가 되게 왕환으로 하여금 자네가 이 맹자 선생님을 보조해서 잘 모시고 갔다고 하고 왕이 그에게 임무를 준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왕환이 조모 견위원을, 그 왕환이 아침 저녁으로 맹자를 뵀지만은 반 제 등지로토록, 그제 나라와 등나라의 길을 제 등지로, 그것을 반복해서 왕복하도록 갔다 오는 동안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 제등지로, 제 나라에서 등나라로 갔다가 그다 왕복하는 길에 이르기까지 미상 여지 언 행사야 하시다. 일찍이 그와 더불어서 행사에 대해서 이 지금 이 등나라의 조문 가는 일에 대해서 일찍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찍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이제 이 맹자께서 이 왕환이 제 나라의 총애받는 행신이지만은 소인배로 여기고
이제 대화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지금 앞에 공선추 장황에 나온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세조에서 다시 지금 언급을 한 거예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원하시고요. 여기까지 그거. 그 다음에 조공행자 또 뒤에 우리 이제 그 지금 2를 짱고 하에 27장에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이후에 또 공행자가 대나라 대부인데 그 공행자를 조문할 때 조공행자의 부려 언하시니 또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 네? 거기서 그 조문하는 공행자 조문하는 자리에서 마주쳤는데 맹자께서 이 좌우에게는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지심이라 그를 끊기를 절지 그를 끊기를 기피하신 것이다. 그런 것이다. 시므이로라. 그를 끊기를 기피하신 것이다. 악정자 불찰 경신하야 종지하니. 그 맹자 제자인 악정자가 불찰 살피지 않고 경신 몸을 가벼이 해서 종지하니 그를 따라왔으니. 네? 그 맹자께서 소윤배라고 여기고 말씀도 안 하신 그 자를 자기 제자가 그 자를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제 나라에. 그러니 의특 자기 자량 염화하야. 특은 다만 이런 뜻이에요. 그 의도하는 것이 다만 자기 자량 염화하야. 어디에 뜻이 있었냐면, 자량은 이제, 비용을, 도와주는 거고, 비용, 자, 량, 양식, 그 다음에, 염화, 수레와 말. 이것이 이제, 여행할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 당시에. 여행 자금과 식량과 수레와 말. 이러한 것을 의뢰해서 여기 그이 좌우한테 이제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현 맹자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맹자를 뵙고자 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이 포철로 되지라. 그래서 맹자께서 그 악정자의 그 좌우를 따라 제나라에 온그 행위를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것을 죄로 삼은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자 여기로 왔구나. 이렇게 맹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그것을 죄 주고자 한 것이라는 거죠. 이 포철로 죄지라.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것을 죄를 준 것이다. 약 맹자 소위 거제. 그 맹자께서 제 나라를 떠나신 맹자가 나중에 이제 제 나라에서 인정을 분명히 받지 못해서 이제 제 나라를 떠나시죠. 그런데 그제 나라를 떠날 때에 기상수불가구나. 그 상세한 것은 수불가고 비록 상고할 수 없지만 수불가고 비록 상고할 수 없지만 고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한 이시
덕감하여. 의심컨대, 왕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좌우. 왕환이, 이시 적감하여. 이로써, 이것을 가지고, 적감, 그, 유감, 또 섭섭할 감자인데, 그 유감을 쌓아가지고, 그 왕환이, 이 맹자가 자기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신 걸 가지고, 그것을 유감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 그, 거야라. 마침내 떠나신 것이다. 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제 나라를 떠나신 이유도, 분명하게 그 내용을 참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왕환이, 그래도 제 나라에 총애받는 신하였는데, 이 맹자에서 악감정을 쌓아가지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맹자께서 제 나라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남헌 장씨 말하기를. 남헌 장씨 말하기를. 극이, 그 악정자가 기관호 좌우면, 이미 그 좌우에게 숙조를 얻었다면 이 소리죠. 기, 관어, 좌우. 좌우에게 이제 숙조를 얻어서 거기에 묶는 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즉, 미면, 제어, 좌우라. 미면, 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어, 좌우. 좌우의 그 제재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좌우에게 제약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 사관정의 취득 현 기사라. 그래서 그 사관이 정해진 후에야 비로소 그 스승을 뵐수 있었던 것이다. 그 스승을 뵐수 있었던 것이다. 관차 이장하면 이두 장을 살펴보면, 즉, 지 군자지 처기를 불가히 부름하며, 지알수 있다는 거예요. 뭘알수 있냐? 군자지 처기. 군자가 자기 몸을 처신하는 것. 그것을 불가히 부름.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이 소요 불가 불신이라. 그, 함께 하는 거, 더불어 하는 거, 그죠? 그것을 불가불, 그냥, 삼가하지 않을 수 없음을. 그거 두 가지를 지, 알수 있는 것이다. 이두 장을, 두 장을 살펴보면, 24장, 25장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군자가 자기 몸을 처신할 때그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이 더불어 하는 바도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 그다음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차 2장. 이두 장은 지 일건 사나, 다만 한 건의 일이지만, 한 건의 일을 가지고 이두 장으로 나눠서 지금 얘기를 했죠. 악정자 방내, 악정자가 그제 나라에 왔을 때에 맹자 부력 변 책지라가. 맹자께서 문득 그를 나무르려고 하지 않으려다가.
구력 변책지. 후에, 뒤에, 욕정 기저하야. 뒤에 그 죄를 바로잡아서. 소위 분작 양당이라. 이두 장으로 나누어서 만든 것이다. 첫, 앞에서는 저 약정자가 처음 왔을 때 맹자께서는 그를 바로 나무라지는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뒤에 그 죄를 다시 바로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양장으로 두 장으로 나누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정자 초의는 악정자의 그 처음 뜻은 지옥 대 제. 초냉자하야, 의왕한하야, 내생양식지비를 시위무기뇨산이. 그 악정자가 처음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만 그, 제 나라에 와서 스승을 뵙고자, 의왕하나야, 왕한에게 의탁해서, 내생양식집이, 그 양식에, 거기서, 제 나라에 와서 묵는 데 필요한 양식의 비용을 이 살필 성자는 줄이다 할 때는 생물이 있죠. 줄이다 할 때는 생물이 이거. 그래서 그것을 비용을 생양식집이 줄인다는 거야. 줄이려고 하는 거. 그것을 시위무기뇨산이 이것을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일, 기묘한 일로 여기지 않아 되는 거예요. 내가 제 나라에 와서 스승을 뵙고자 온 것이지, 지금 뭐 왕한에게 좀 위탁해서 내가 비용을 좀 줄이긴 줄였지만, 그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 후부지, 특히 알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후부지. 특히 뭘 모르는 것이냐? 일실신하야. 한번 실신, 그 몸의 지조를 잃고, 종지면, 따르게 되면, 변시인 실기 친하고, 바로 그것을 인해서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잃게 된다는,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 자기의 몸을 채통을 잃어서 그 좌우 갇힌 소인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자기와 친한 분을 잃게 되는 것 그것을 굳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치는 맹자를 이야기를 하겠죠. 맹자와 같이 친한 스승을, 친히 여기지 못하게 되면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몸의 채통을 잃어서 이런 자를 쫓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친한 그 스승을 잃게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또, 장래 왕한이 혹 천인지면, 장래에 그 왕한이 혹시라도 천거한다면, 즉, 나시 거취 유난처라. 그때의 거취는 더욱 어렵게 될수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이 왕환이 예를 들면 악정자를 제 나라에 천거를 한다면 더그 스승하고 관계가 또이 어렵고 난처해졌었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소위 절책지 신이라. 그래서 맹자께서 아주 절실하게 그를 나무라신 것이다. 응? 그를 나무라신 것이다. 비자를 나무라는 거야. 조시 말하기를. 조시 말하기를. 악정자 능 용어 수책 연후에 맹자 정기제의 절책지 하시니 소위 가여온 이후에 여지 언자야 니라. 조씨가 말하기를 악정자가 능히 그 호지즘을 받는 것에, 그 질책을 받는 것에 용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그러한 연후에 맹자 정기제, 맹자께서 그 죄를 바로잡으시고, 너에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절책지 하시니 아주 절실하게 그를 나무라셨으니 이것이 소위 이른바, 가여온 이후에, 더불어 말할 수 있게 된 이후에, 말이 안 통하는 게 이제 말이 통할 수 있게 된 이후에, 여지 언자야라. 그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말을 할수 있게 된 이후에, 말을 같이 할 만한 연후가, 그 때가 됐을 때, 그와 더불어 말하는 것. 그것이라고 이르는 것이다는 거야. 가여온 이후에 여지 언자야라. 가여온 더불어 말할 수 있게 된 이후에 그와 더불어 말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럼 26장 보죠. 맹자왈 불효유삼하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효의 세 가지가 있는데 무후위대 후손이 없는 거죠. 후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위대 큰 것이 된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후손이 없는 것이 큰 것이다. 도시왈 어뢰에 유부효자 삼사 조씨 말하기를 예 부효하는 것이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위아의 곡종하야 삼친불이일하여 무엇이 첫째냐 하면은 아의는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 아첨하고 곡종, 굽혀서 따르는 거예요. 곡진하게 따라. 뜻에 아첨하고 아의. 그 부모의 뜻에 아첨하고 곡진하게 따라서 함친불이 그 부모를 불의에 빠뜨리는 것. 그 어버이를 불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일하요, 하나요, 첫 번째요. 갑인친노후대 집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늙으셨는데도 불의녹사 이하요. 그 벼슬에서 녹을 받는 것. 그것을 불이 하지 않는 것.
욕을 받기 위해서 벼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두 번째요. 나가서 벌어야 된다는 거죠. 집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연로하시면은, 욕을 받는 벼슬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취무자하야. 장가가지 않아서 취. 장가가는 거죠. 장가들지 않아서 무자, 자식이 없는 것. 그래서 절선조다. 그 선조의 제사를 끊는 것. 끊이게 하는 것. 그것이 삼야니. 세 번째인. 삼자지 중에, 세 가지 중에 무후위대하니라. 그 후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경원 보씨 말하기를, 경원 보씨 말하기를, 차, 필, 헌어, 보전기, 하야. 이것이, 이 말이 반드시, 옛 전기에, 보전기, 옛 전기에 나타나 있어서, 조씨시에, 조씨 그 당시에, 조씨가 지금 쓴 글이니까, 조씨 당시에, 기서상전이라, 그때는 그 책이 아직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상전에 있었다는 거죠. 고로, 그래서 인지나, 그래서 그것을 인용했지만, 금죽 불부존이라, 지금은 이것이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 이 책이. 옛날 고 전기에 이것이 있어가지고 조씨 당시에는 이 글이 있어서 이걸 인용했는데 지금 이 글이 없다는 거예요. 아의 곡종 삼친 부리자는 그 뜻에 아첨하고 그 곡진하게 따라서 그 어버이를 불의에 빠뜨리게 하는 것. 그것은 유야요, 나약한 것이고. 갑인 친노 불의 녹사자는 집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연로하신데도 녹받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야요, 이것은 게으른 것이고. 두 번째는 게으른 것이라는 거예요. 불취무자, 장가들지 않아서 자식이 없고, 절 선조사, 그 선조의 제사를 끊는 것. 그것인즉, 인순구차 난상하야. 이것은 인순하고, 인순은, 낡은 구습을 버리지 않고 계속 교차하는 걸 인순이라고 그러죠. 인순. 개혁하지 않고, 잘못된 옛 습관을 계속 따르는 것. 그 다음에, 구차한 것. 그죠? 뭐, 떳떳하지 못한 것들. 그 다음에, 난상. 그, 윤상을 어지럽히는 것. 일륜의 그 상도를 어지럽히는 게 난상이에요. 그래서, 불리, 불인지 심야라. 이것은 이치를 어기고, 불리, 어길 불자죠. 분리, 이치를 어기고, 불인, 인하지 못함이 심한 것이다. 인하지 못한 것이 아주 심한 것이다. 불인한 것이 심한 것이다. 고로, 그래서, 오삼자지 중에, 이세 가지 중에, 최위 불효지 대자, 가장 불효의 큰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불치, 무자, 절, 선조사가 이것이 가장, 이세 가지 중에 불효에 가장 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사삼자는, 이세 가지는 불시신상 불효저사라.
이것이 신상, 늘상, 항상 불효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순이 교야나 그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후이지만 반아이 복종함치노 부리면 즉 글가요. 그 어버이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후지만 다만 그 뜻에 아첨하고 굽은 것을 따라서 잘못된 것을 쫓아가지고 어버이를 불의에 빠뜨리게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가 되는 거죠. 또 비기도 불사나 그 도가 아니면 불사 벼슬 하지 않는 것이 교야나 효다는 거예요. 도가 있을 때 나가서 벼슬해야지 도가 아닐 때 나가서 벼슬하는 거 그것은 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닌데 벼슬하지 않는 거 그건 효야. 그렇지만은 가빈칠로이 불록사면 집안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노약하신데도 그 녹받는 벼슬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불가한 것이다. 불가한 공양을 못하니까요. 또 고의 후 취가 되야나 고한 이후에 장가가는 것이 후이지만 부모에게 고한 다음에 이 장가를 가야지 고하지도 않고 장가가는 것은 불효죠. 그렇지만 단 고죽 부득치하여 이지 모자 절사면 즉 불가니라. 다만 고죽 불취 부득치하여 고하게 되면은 장가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부모에게 고하고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고하면은 장가를 갈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 없고 제사를 끊어지게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또한 불가한 것이다. 조씨 이 의도설 가후하야 소위 주자 불파 기설이니라. 조씨가 그 뜻을 가지고 설한 거. 이 지금 조씨가 효에 대해서 이 설하면서 이세 가지 중에 불치무자 절 선조사가 가장 큰 것이다. 고려해서 이것을 얘기한 그런 것이 스스로 좋아서 잘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좋아가지고. 소위 주자 불파기설이다. 주자가 그 설을 파파하지 깨트리지 않으신 것이다. 조씨의 뜻이 그 설한 바의 뜻이 괜찮아서 좋아서 주자께서 그것에 대해서 논파하지 않았다는 것. 좀더 보죠. 순이 불고의 취는 위 무후야 시니 군자 이위 유 고야라 하니라. 이거 이제
고하지 않고 장가드는 것은 이제 순임금의 경우를 예로 들은 거예요. 순임금이 불고유치는 그 고하지 않고 아뢰지 않고 장가간 것은 위무후야시니 그 후손이 없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했다는 거예요. 무후. 후손이 없을까봐, 이 후손이 없게 될까봐 그것을 걱정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 군자 이위 유 고야시라 하니라. 그 군자가 이위 유고, 아랜 것과 같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군자가 그 아랜 것과 같다. 그 부모에게 아뢰고 장가든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뒤를 보죠. 순이 고언즈 부득치 종어 무후의니 순임금께서 고하셨다면, 고원 즉, 부득히 장가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고하면은,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종어 무후인이, 끝내, 후손이 없는 것, 종어 무후인이, 후손이 없을 것으로, 마치셨을 것이니, 그러니까 후손이 없을 것으로 끝났을 것이라는 거야. 종어 무후이니 고자는 예예요. 고하는 것은 예의고, 불고자는 번야라. 고하지 않은 것은 번도이다. 번도이다. 순임금이 고하지 않고 장가가신 것은 그것은 번도인 것이다. 신한지시 말하기를 고자는 예지 정야요. 고하는 것은 예의 바른 것이요. 경야요. 경이고. 불고자는 예의 변이하여 번야라. 그 고하지 않으신 것은 예의 그 변칙이고 또 권도인 것이다. 유고는 언 여고 동야라. 여기서 유고라고 원문에 얘기한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면은 고동 고한 것과 더불어서 같은 것을 말한 것이다. 고한 것과 같다. 이 말을 유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개권이 득중주 불리어 정인이라. 대개 권위 득중, 그 저울질해서 중을 얻으면, 중도를 얻으면 이것은 분리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정도, 바른 것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 권도를 통해서 중을 얻었다면은 이것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범시 말하기를 천하지도 유정 유건하니 천하의 도는 바른 것이 있고 또 권도가 있는 것이니 정도가 있고 권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 정자는 만세지상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라는 것은 만세의 흥도이고 만세의 떳떳한 항상하는 도이고 번자는 일시지용이라 번도라고 하는 것은 한때의 쓰임이다. 한때의 쓰임. 시중지도라는 거죠. 그때그때 맞는. 상도는 인계 가수 언이와 상도는 인계 가수. 사람들이 모두 지킬 수 있어. 사람들이 모두 지킬 수 있지만 권은 비체도자면 불능용이하라. 이 여기서 권도라고 하는 것은
채도자, 노를 채득한 사람이 아니면, 비채도자면, 노를 채득한 사람이 아니면, 불렁용이하라. 쓸수 없는 것이다. 쓸수 없는 것이다. 신한 진시 말하기를, 세조고죠. 신한 진시 말하기를, 채도는 보를 채득했다. 그 채도라고 하는 것은 위 전체 차도어신하야. 이 도를 몸에, 차도어신, 이 도를 몸에 전부 채득했어. 완전히 채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도 위일자에라. 도와 더불어서 위일자 하나가 된 자이다. 몸이 곧 도가 됐다는 거예요. 채득을 해서. 여기서 채도란 도와 더불어 하나가 된 것이다. 대권은 추러 부득이 다야니. 그 대개 권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은 부득이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권도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약, 부비, 고수요. 자비, 대순이, 욕, 불거이, 취면. 순임금의 아버지가 고수죠. 만약에 그 아버지가 고수가 아니고, 고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고수와 또 같지 않고, 갑이 대순이면, 만약에 그 아버지가 고수가 아니고, 아들이, 그 순임금과 같지 않다면 이설이죠. 고수와 같이 나쁜 아버지가 아니고 그 순임금 같이 훌륭한 보좌가 아니면서 욕불고의 치면 고하지 아니하고서 장가 들려고 한다면 욕불거이 치면 욕불거이 치 고하지 않고서 장가를 들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은 천하지 죄인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것이다. 지금 이제 순임금의 경우에는 아주 완악한 아버지가 고수와 같은 아버지였었고, 또, 아들이 대순과 같은 효자였기 때문에, 이런 고하지 않고 장가드는 권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불고이치, 고보에게 고하지 않고 장가든다면, 그런 사람은 천하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죄인이 되는 것이. 세주가 좀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뭐 질문 있으세요?